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SKI 테크놀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시장이 좀 어땠나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허브리핑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 친구 추가되어 있으신 분들에게 하루 장 마감, 어떤 이슈가 있었고, 여기 나오죠. 허브리핑. 어떤 이슈가 있었고, 무슨 섹터가 강했고,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고, 관련주는 무엇인지까지 3분에서 5분 정도 되는 영상을 카카오톡 친구 추가되어 있으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따가 한 번 더 허브리핑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SKI 테크놀로지에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위치는 이따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우리가 봐왔던 그 구간, 거기서 계속적으로 공방을 치열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특별하게 좋다 나쁘다 보다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어제 나온 기사거든요. 아마 리포트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을 것 같은데, SKI 테크놀로지 대체 불가 기술력을 가졌다, 목표 주가를 좀 주셨는데, 미래에셋증권에서 분석을 해주셨어요. 습식 분리막이죠. 분리막 진입 장벽이 높아 생산성이 우위다. 아, 여기 경쟁사들 나오네요. 네, 경쟁사들 나오는데 나오죠? 여기 맨 위에 있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그죠? 아사히, 도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어디죠? 왜 여기 어디? 어쨌든 SKI 테크놀로지가 대체 불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목표 주가는 EV 에비타의 35배 멀티플을 주신 것 같습니다. 비교는 중국의 우리가 예전에 분석했었던 창신 신소재의 예상 EV 에비타 멀티플을 적용을 시킨 것 같습니다. SKIT가 생산하는 분리막은 다른 배터리 소재 대비해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 때문에, 새로운 기업들이 진출하기가 어렵다. 이미 뭐 시장 파일을 나눠먹고 있기 때문에, 탑티어 기업들이 나눠먹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 산업에 진출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눠먹는 곳에서 이제 경쟁을 있을지언정 이제 지금 잘 가져가고 있는 파이에서 좀 싸움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SKI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대체 불가 기술력을 가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에 사실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관련주들도 뭐 CIS, 뭐 한농화성, 뭐 이수화학, 이런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전고체 배터리 관련하면은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그거죠. 과연 이게 가격 경쟁력이 되는지, 상용화는 언제 되는지,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좀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리튬 배터리들이 계속적으로 쓰여질 것이고 이미 들어가고 있고, 또 SK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에 대해서 투자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미국 완성차 기업과의 짝짝꿍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SDI랑 LG화학에 비해서 상승폭도 보다 더 크죠. 그죠? 단기로는 배터리 소재의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뭐 배터리 기업들에 대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차가 덜 팔리고, 그러면서 배터리 매출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이 뭐 영업이익 매출액 따라 갔으면 지금 엄청난 다 고평가죠. 근데 사실 이제 좀 기대감을 많이 받는 섹터다 보니까 정확하게 막 영업이익이 얼마 찍혔으니까 적정한 시총은 얼마다 이런 부분보다는 앞으로의 성장 전망에 대해서 더 점수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공모가 2배 굳힌 SKI 테크놀로지, SK 2차전지와 함께 더 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SKC도 사실 진짜 엄청 좋은 종목이죠. 저희도 최근이 아니죠.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 SKC도 이제 올렸었는데, SKI 테크놀로지처럼 조회수가 안 나와가지고 밀렸습니다. SKI 테크놀로지가 뭐 올랐다고 하는데, 따상 기대감이 가장 높았던 종목 중에 하나긴 했죠. 예, 근데 21만원으로 시작을 하지만 윗골이 잠깐 주고 엄청나게 떨어진, 예,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기금들의 매수세에 이어서, 연기금들의 매수세에 이제 또 근거해가지고 엄청난 70%였죠? 올라간 또 흐름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의 위치와 현재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SKI 테크놀로지를 보면은 어디부터 딱 봐야 됩니까? 예, 상장 시작가죠. 21만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 어줍지 않게 좀 싸게, 혹은 뭐 한 호가 두 호가라도 더 싸게 살 생각보다는 그냥 21만원, 20만원, 19만원, 22만원, 23만원 이런 식으로 라운드 피겨 구간에서 대응을 해도 절대 뭐 그럴 건 없다라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뭐 개파락이 나와도 20만원에서 반등을 주고 계속적으로 21만원 구간에서 지지와 저항 구간에서 공방을 좀 치열하게 펼치고 있다가
21만원 지지받고 23만원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다시 21만원 지지받고. 그죠? 예전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이 해당 가격 구간에서만 공방을 좀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 해당 가격을 그냥 기준으로 한번 삼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 종목을 조금 호흡을 좀 짧게 가져가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21만원 지지 확인하고 뭐 분할 매도 가격으로 활용하셔도 좋고, 21만원 기준으로 보고 뭐 분할 매수 가격대로도 활용을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종목 자체 일단 뭐 기업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고 좋고 경쟁력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뭐 장투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SK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급선무는, 아 급선무는 아니지만 가장 좋은 거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23만원 24만원 뛰어넘고 가는 거죠. 그래야 이제 좀 새로운 세상이 또 열리는 종목이니까 일단 좀 박스권 구간에서 좀 머물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시세는 어둡지 않게 뭐 23만원보다는 확실하게 24만원을 뛰어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SKI 테크놀로지를 뭐 간간히 원래 이제 맨날 맨날 찍어드리다가 사실 뭐 21만원 기준으로 놓고 봐도 대응하는데 어렵지가 않다 보니까 간간히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10월달 되면은 저희가 유튜브에 올리는 종목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좀 개편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의 화력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또 제가 또 SKI 테크놀로지 꾸준히 찍고 싶기도 하고, 근데 또 조회수도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또 카카오톡 친구 추가 안 해주시면 제가 또 회사에다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 시간에 딴 걸 찍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브리핑 받아보실 분들, 그리고 또 SKI 테크놀로지 잘 보고 있다, 꾸준히 좀 찍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친구 추가 한번 해주시면 또 제가 또 드립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이디로 추가하신 다음에요 HBTV천사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뭐 허브경제, 허브경제TV 그럼 안됩니다. 거기 뭐 저희가 하는 아닌 이상한 불법 사이트가 나오니까 HBTV천사로만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허브리핑이요 라고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장 마감 후에 허브리핑 영상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요거까지 한번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